그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을 멀쩡히 떠 창문이 머리 위로 깨져가지고 본인 머리 위로요? 네. 누가 돌을 던진 것처럼 누가 돌을 던진 건 아닐까요? 밥살 이제 혼자 갔었는데 밤에 혼자요? 예. 네. 이럴 수가. 학생들 구두 소리 있잖아요. 네? 네? 구두 소리. 구두 소리. 구두 소리. 뒤에서 막 쫓아오는 그 구두 소리. 이쪽 이렇게요? 네. 집에 갔는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문을 살짝 창문 쪽을 돌려봤는데 여자 한 분이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웃어서 입을 덮쳤는데 이불이 이제 밑에서 땡기는 그 네. 사연에 나왔던 그 예. 그걸 한 2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어머. 이거 뭐예요 정말. 그 일 끝나서 한 2달 동안 2달이요? 그 여자분이 계속 그 앞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고 베란다에 앉아있고 새벽에 이제 자다가 옆에 있으면 옆에 누워있고. 야, 이거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뭐 어디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뭐 이거를. 아, 친구분은 그러면 같이 가서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친구분은? 저는 그런 걸 없고요. 귀신을 안 믿어요. 네. 귀신 그런 게 어딨냐고.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여주고. 언젠가 보게끔 하려고 가는 거예요? 네, 숨어올 때 혼자 이제 당당히 갈 수 있다고 막상 가면 혼자 못 들어가고. 아,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분도 같이 다니시나요? 아, 같이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막상 현관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느낌이. 근데 시원하구나. 에어컨 틀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 느낌하고는 달라요. 아, 좀 서늘한 네, 뭔가? 그러니까 서늘하면서 누가 내 뒤에 막 음의 기운이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주는 느낌. 아, 그래요? 근데 보통요, 우리가 왜 놀이기구 같은 것도 남녀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면 설레일 때 떨리는 그 심정하고 스릴을 넘칠 때 그 떨리는 긴장감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때 스릴 넘칠 때 같이 있으면 서로 좋아한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다니다 보면은 다 생기고 이러면 지금 남자분이 일부러 연인으로 발전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그런 걸 노리고 계속 아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데 네 그런 마음 없어요. 가기 싫은데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뭐 먹을 거 사준다고. 아, 먹을 거 때문에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관심이 많나 보네 남자분. 네. 아니 근데 네. 고민의 주인공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고민이라면 저 친구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끈질기게 전화가 와요. 친하니까 전화가 계속 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부탁하고 계속 가자고 부탁하고 요번 마지막이다. 요번에 한번 가면 진짜 뭐 좋은 거 사주겠다.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도 부탁을 하고 친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언젠간 이제 귀신을 한번 봐라. 네, 제가 녹음실에 있었어요. 이제 원몰 타임 녹음하기 전이었었는데요. 저 혼자 MP3를 들으면서 이렇게 녹음실에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주황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 어? 저게 뭐지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얼굴 형체가 얼굴만 둥둥둥둥 떠서 저한테 점점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어, 어떡하지 나한테 온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MP3가 지지직거리면서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저 때문에 원몰타임이 대박이 대박 났다고. 네. 그 친구 재범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 친구가 재범이 모텔에서 잤대요. 이제 친구랑 둘이 이렇게 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여자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여자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딱 웃음소리 하나 딱 봤더니 백인 여자랑 한국 여자가 침대 난간에 걸터앉아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웃더래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네. 한 1분간 소리를 못 질렀대요. 너무 무서워서. 맞아요. 진짜로 이거 나는 정말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정말로 예?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길 논두렁 이렇게 잘 가면 왜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잖아요. 완전 집 같은 그러면서 요렇게 가고 있었대요.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공중에서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오고들어요. 이렇게 정말 깜짝 놀라갖고 이게 부딪힐까봐 해갖고 논두렁에 제가 처박혔대요. 그래서 돌아서 뭔지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체가 사색 까만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뭐야. 아,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형 씨는 좀 개구져가지고 막 그런 거 체험 일부러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귀신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가위 눌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가위를 봤어요? 다만 가끔 악몽을 꿔요. 근데 요즘은 안 꾸는데 예전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어공주가 나타나는데 진짜 무서운 게 정말로. 왜 악몽이야? 아, 무섭다고? 인어공주가 위에가 생선이고 아래가 장어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랍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있어. 정말이라니까. 인어공주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생선공주지 그게.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무튼 근데 계속해서 그런 위에가 생선인 분이 몇 번 나타나지고 진짜 무서워. 위에가 생선인 분이 나타났어요. 아 저는 제가 무서울 것 하나 찾은 적 있는데 제 자구 친구들하고 이렇게 코 이렇게 장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코가 펴졌어요, 이렇게 놓으면. 내 코만 한쪽이 안 펴지는 거예요. 무섭다, 그거 무섭다. 무섭다. 꿈에서, 그때 코가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꿈에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깼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남편이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불이 좀 꺼지고 음산해질 때 우리 갸루 엄마가 제일 무섭게 보였거든요. 본인 모습 보고 되게 놀란 적 많죠? 예, 저는 제 모습에 항상 씻다가 놀래요. 아니, 이거 화장실 지우다가 제가 던지면 놀래요. 집안 식구들은 안 놀래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남양특집이라고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시원해지라고? 오싹해지라고? 예, 나오면은 완전 직업으로 놀래가지고 막 욕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욕 먹고 좋아하고 그죠? 네, 저 그게 즐거워요. 이제는 누나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저는 엄마가 더 무서워요, 엄마가. 제가 특히 학교 시험 마지막 날에 끝나고 나서 집에 놀고 들어오면은요, 뭔가 으스스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시험 잘 쳤나, 이거거든요. 네 시험 잘 쳤나. 그거 있대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귀신하고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딴 데를 이렇게 보래요. 왜냐면 귀신이 딱 눈 마주치고 놀래거나 이러면 제가 나 알아보네? 이래서 그다음부터 귀신이 계속 보인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있다가 귀신 딱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모른 척 절대 놀래거나 이러지 말고 아니 그냥 사람이 그게 그 대낮에 놀라요. 딱 봤는데 모른 척 하다가도 아직까지 나 다시 오다가 똑같은 눈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게 진짜요? 네, 맨 처음에 주의사항 그렇게 먼저 하고. 그러면 뭐 좀 해라! 주의사항이 있어! 네. 들어볼게요! 그래요! 체험을 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깨가 너무 무거우면 도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은 이제 귀신을 보면은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태현 씨, 맞네. 그러니까 아니, 올해도 좀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앞으로 계획이 한 20군데 더. 그럼 그냥 아예 흉가에서 살아요. 그래 살아는 거 어때요? 자는 거는 아직. 잠깐. 아니 그럼 이번 여름에 가실 때도 여자분 데리고 갈 거예요? 고민 주인공 데려갈 거예요? 여기 다 데리고 다니고. 이제 올 여름에도 또 다 데리고 갈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 부탁을 되잖아. 한번 하세요.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력하게. 지금 육포가 지금 뺏기느냐, 우리가 저걸 바꾸느냐가 중요한 기로에 있거든요. 예. 작년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 올해는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 쉬었으면 좋겠고 데리고 가려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분의 고민 들으셨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저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더 강하고 정말 가기 싫으면 그 친구가 아무리 뭐 꼬시고 뭘 맛있는 걸 사주고 한다 그래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갈 텐데 나도 살짝 그래 이번에 가면 뭐 귀신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연 씨는요? 저도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표가 정말 지금 제가 지금 만약에 내 친구가 남자고 그 남자가 현빈이라면 가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 중에 현빈이 없기 때문에 안 가죠. 안 간다. 고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은정 씨? 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인이 진짜 싫으면요 친구 인연을 끊고라도 안 갈 텐데 약간 즐기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흉가를 좋아해. 가고 싶지 않은데. 좋아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 않으면 표가 안 나와서 그럽니다. 예.
몇 편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여러분, 6포. 제가 만약에